그럼 먼저 어제 조금 배운 거 잠깐만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 온몸은 뭘로 둘러싸여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미생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대부분 약 90% 이상이 어디에 있다고 했죠? 우리 장에 서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 장내 미생물은 우리 체세포 수와 똑같던지 비슷하던지 아니면 조금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즉 세포로 보면 우리는 몇 프로도 인간이 아니다? 아니 그건 너무 많이 하셨네요. 잘 들으셨네요. 예, 세포로 보면 우리는 50%도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아까 이수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어떻습니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유전자의 99% 이상이 어디서 온다겠어요? 미생물이 차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1%도 인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게다가 인간 유전체는 최대 99%까지 동일하지만 이들 미생물 유전체 그러니까 장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습니까? 각 개인에 따라서 90%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미생물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 인간의 생명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엄청난 어마한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서식하고 있는데 이들 없이도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들 미생물이 우리 몸에서 건강하게 번성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도요 번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미생물과 우리는 서로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흥망성쇠를 함께하는 공생관계를 갖고 있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우리 미생물의 대다수가 존재하는 이 대장은 그동안 수년 동안 단순히 어쨌든가 수분이나 흡수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어떤 그 통로로만 믿어 왔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장내 미생물이 이런 소화 기능은 물론 우리의 면역력 그리고 대사 기능 그리고 호르몬 조절 및 우리 감정 및 감정과 인지력에서 유전자 발현까지 우리 인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장내 미생물군은 우리의 심장, 폐나 그리고 간과 같이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처럼 어떻습니까? 별도의 독립된 장기로 취급될 정도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 이렇게 중요한 장기를 우리는 잊고 살아왔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이 장내 미생물이 우리 삶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로 실제로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장기를 작동시키는 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예, 이 엄청난 장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 자연에 가장 가까운 식물성 음식들, 더 자세히 말하면은요, 바로 식이섬유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프로바이오틱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들 들어보셨죠. 예, 유산균 등 이런 광고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인데요.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나 혹시 포스트바이오틱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몇 분은 고개를 끄덕거리십니다. 예, 이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박테리아, 바로 유익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 유익한 미생물이 성장하고 이게 번성하는데 필요한 먹이와 영양분을 주는 게 뭐죠? 바로 이 프리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러면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될까요? 온전하게 대장에 있는 미생물까지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대장까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내려가는 영양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섬유질, 식이섬유질입니다. 자,
바로 근데 이 식이섬유질 더 크게 말하면은요 우리가 복합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크게는 우리가 식이섬유질이고 그 외에 또 뭐가 있냐면은 저항성 전분과 폴리페놀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요. 우리 대부분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다 소화가 되고 흡수가 됩니다. 그런데 소장에서 소화되기를 저항하는 탄수화물을 바로 저항성 전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감자예요. 감자. 감자 여러분들 찌시고 나서 식히잖아요. 그럼 식은 감자에서 생기는 게 바로 저항성 전분입니다. 예. 그래서 식은 근데 그러면 저 식은 감자 너무 맛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저항성 전분이 한번 생기면은요 다시 데펴서 드시면 돼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감자는 나중에 드실 때 한번 쪄서 식힌 다음에 다시 이렇게 데펴서 드시면 됩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찬밥도 있고요. 그리고 녹색 그 바나나도 이런 저항성 전분이 높은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또 폴리페놀은 많이 아시죠? 대표적인 이제 피토케미칼인데요. 근데 이 세 가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 식물성 음식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식물성 음식이 장내 미생물의 그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바로 이런 식이섬유질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진짜 그 아주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 물질이 바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것은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프리바이오틱스를 만나서 생성된 물질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아요. 예. 그러면 이런 그 이 포스트바이오틱스에는요.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되는 물질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수용성 비타민 B, 그러니까 B12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니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B가 있는데 이 수용성 비타민 B는요 대부분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도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이 비타민 K도 이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요즘 비타민 K 특히 비타민 K2 뭐 그 칼슘 그 뼈 건강을 위해서 그 뭐라고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영양제. 예. 영양제를 섭취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녹색 야채라든지 그런 야채에 비타민 K1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섭취하면은 우리 장내 미생물에서 이렇게 비타민 K2를 또 만들어 냅니다. 근데 이렇게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도요 가장 대표적이고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짧은 지방산입니다. 예. 이 짧은 지방산에는 뷰테레이트, 그 다음에 엑시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이것들이 모두 우리 몸 여러 기능에 관여하면서 자연계에서 가장 중요한 예, 치유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섬유질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 필요 그 에너지 양 중에서 10%가요, 이 식이섬유질을 통해서 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짧은 지방산에 의해서 충족이 됩니다. 짧은 지방산이 우리 장세포의 그 주요 에너지원으로요, 장세포 에너지의 무려 70%가 이 짧은 지방산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이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충분한 짧은 지방산 없이 우리가 건강한 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예, 짧은 지방산이 무려 70%나 되는 장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짧은 지방산 없이 건강한 장을 갖는다는 것은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짧은 지방산 중에서 이 뷰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장 세포에 흡수돼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면서 체 전방에서 우리 몸의 방어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장벽이 건강하게 유지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내 미생물에게 식이섬유질을 에너지로 공급해 주면은 반대로 우리 장내 미생물에서는 이 짧은 지방산을 만들어내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기전은요, 바로 염증입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을 염증질환이라고도 일컫습니다. 이 장 마이크로바이옴이 모든 만성질환 그 발병에 관여하는 이 대표적인 기전도요, 이 디스바이오시스에 의한 그 염증을 통해서입니다. 디스바이오시스, 어제 디스바이오시스가 어떤 상태라고 했습니까?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이 된 상태가 바로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디스바이오시스로 인한 질환 발병은요, 다음과 같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로 우리가 식이섬유질을 적게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식이섬유질이 있어야지만 잘 번성할 수 있는 유익균이 수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유익균의 수가 감소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장내 미생물의 구성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다양성이 감소되고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손실이 되는 거겠죠. 여기 건강한 장이, 건강한 장 상태 오른색 그 장이 이제 파란색 부분인데요. 여기 건강한 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희미하게 이렇게 파란 부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장벽을 보호하고 있는 점액층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장에는요, 이렇게 장벽을 보호하고 있는 점액층이 있고, 그리고 장세포 간에 이렇게 이걸 타이정션이라고 하는데 친밀결합으로요, 장내 내부에 있는 이런 물질들이 혈관으로 이렇게 진입하는 것을 이렇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이렇게 장이 손상이 되면은 두 번째, 식이섬유질에 이렇게 굶주린 이 미생물들이 대신 뭘 먹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점액층을 먹어 없애는 것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점액층이 먹어 없어지고, 그리고 이어서 이 장세포 간에 친밀결합이 이렇게 파괴되면서 장벽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 안에 있던 모든 물질이 내부 혈류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리키겟 해가지고 장누수 또는 새는 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인 전문 표현으로는 장 투과성이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장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면은 마지막 단계로 이 장 안에 있었던 그 세포, 세균, 내독소와 같은 독성 물질들이 혈류로 다 진입하게 되고, 혈류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온몸을 돌면서 여러 가지 그 염증을 약이 증가시키면서 이제 결론에는 결국에는 자가 면역 질환부터 해서 각종 암, 그리고 비만, 그리고 뭐 알츠하이머 같은 여러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는 장은 이렇게 장 세포 간에 친밀결합이 손상되면서 이렇게 느슨해졌을 때 세포 사이에 틈이 생기면서 나타납니다. 근데 다행히도요, 그 다행인 것은 이 뷰터레이트와 같은 이 짧은 지방산이 어떻습니까? 이 장세포에 에너지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손상된 장벽을요, 복구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짧은 지방산은 장 운동을 증가시키고 또 장 과민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 짧은 지방산이 정말 필요하는데요. 정리하면은 이 짧은 지방산, 유익균이 식이섬유질을 분해했을 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유익균이 식이섬유질과 만났을 때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 그 짧은 지방산이 장벽 세포들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유익한 그 장내 미생물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새는 장벽을 복구시켜주고 세균 내독소의 분비를 줄여서 또 장 운동성을 촉진하고 장 과민성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짐작이 혹시 가시나요? 예, 바로 장 손상 상태인 디스바이오시스를 이 짧은 지방산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랑 관련된 여러 질환들의 리스트를 봤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굉장히 많은 질환들이 있었는데요. 그처럼 이렇게 현대 질환의 근원으로 취급될 정도로 이 디스바이오시스는 여러 질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짧은 지방산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디스바이오시스를 고칠 수 있다는 것은 곧 우리의 건강 유지와 여러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부를게요. 이렇게 장 건강에 필수적인 짧은 지방산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유익균만 많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식이섬유질을 들어와야 돼요. 식이섬유질이나 저항성 전분, 폴리페놀 이런 복합성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 유익균과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 짧은 지방산인 것입니다. 이렇게 손상된 장을 복구시킬 수 있는 이 짧은 지방산의 효과는요,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도 장 위에도 다른 우리 몸 부분에서 이 짧은 지방산이 하는 역할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남은 시간들에 조금 하나씩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 안 하시나? 예, 네.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런 포스트 바이오틱스에는요, 비타민 K, 또 비타민 P, 또 우리가 지금 바로 살펴보았던 짧은 지방산과 같은 우리 몸에 이렇게 유익한 것도 있지만 여기 TMAO와 같이 우리 몸에 아주 해로운 물질도 있어요. 자, 장이 손상됐다는 가장 너무 명백한 신호가 어떤 거였어요? 소화장애였어요. 소화장애에 관련된 모든 증상들, 설사도 하고 변비도 있고 복부책만도 있고 소화불량도 있고, 자, 이런 명백한 신호가 오면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너무너무 조용히 찾아오지만은 아주 치명적인 질환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심혈관 질환입니다. 예, 심장 질환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인식할 수 없는 질환인데 이 관상동맥 심장 질환을 발생시키는 주요 경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MAO를 통해서였습니다. 이 TMAO는 미국에서 심장 분야 1위, 그러니까 세계에서 심장 분야 1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병원이 바로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2011년에 처음으로 발견이 됐었는데요. 여기 클리브랜드 의사들이 관상동맥 심장 질환 환자들을 그 혈액들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물질이 눈에 띄게 높게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물질이 바로 이 TMAO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TMAO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TMAO가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서 비롯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식단에서요, 이 TMAO를 생성하는, 촉진하는 두 가지 물질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하나는 바로 이 카르니틴과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콜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카르니틴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이 카르니틴은요, 붉은 고기의 주요 성분이고, 또 일부 시중에서 파는 에너지 드링크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콜린은 붉은 고기, 가금류, 생선 같은 이런 고기류와 그리고 그 달걀, 우유, 치즈와 같은 동물성 음식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콜린은요, 일부 식물성 음식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 콜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할 필요가 있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우리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근데 식물성 음식에 포함된 이 콜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좀 더 이야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요점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쇠고기, 돼지고기, 치킨, 생선, 해산물과 같은 고기류, 그다음에 달걀, 유제품, 그리고 치즈 이런 같은 이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이들 음식의 풍부한 이런 카르니틴과 콜린이요. 우리 장 속에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바로 TMA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변환된 이 TMA는 혈류를 통해서 우리 간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에 도착한 이 TMA는 이 간에서요 TMAO로 예, 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 TMAO는 죽상 동맥 경화증의 위험을 이제 그 증가시키면서 관상동맥 심장 질환 그리고 뇌졸중, 제2형 당뇨, 만성 심장 질환, 알츠하이머 치매 이용과 치매 등의 그 위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둘 다섯 개의 질환이 있는데요. 이들 질환은요. 세계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에요. 다섯 개가 포함된 것, 다섯 개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성 신장 질환만 빼고 이 나머지 네 개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 10개 중에 포함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TMAO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끌고 있는 주요 질환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우리 장내 미생물이 이 모든 과정에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MAO를 생성하려면은요 카르니틴이나 콜린을 TMA로 이렇게 변환을 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변환시킬 수 있는 장내 미생물이 존재해야지만 이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한 장내 미생물이 없으면은 TMAO는 생성되지 않습니다. 즉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 이 TMAO를 생성을 통제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이 TMAO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실험 중에 하나인데요. 자, 5년 동안 완전하게 채식만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성에게 우리가 이러이러한 취지로 이러이러한 실험을 하는데 한 번만 제발 고기 좀 먹어줘. 그렇게 설득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흔쾌히 오케이. 과학을 위해서라면 이 실험을 위해서라면 내 한 번쯤 고기 한번 먹어주지. 그래서 이렇게 소 등심살 스테이크 1인분을 먹게 했습니다. 자, 이 스테이크, 이 실험자가 먹은 스테이크, 당연히 카르니틴이 높게 함유되어 있고 콜린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처음 측정 결과요. 여기 보시다시피 TMAO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먹고 난 후에 24시간 동안 계속 이 사람한테 그 TMAO 그 수준을 계속 이렇게 추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떻습니까? 24시간 내에 이 TMAO가 전혀 측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 채식자는 이 TMAO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장내 미생물로는요, 이 TMAO가 생성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남성의 이 식물성 기반, 장내 미생물이 그를 이 TMAO로부터 보호를 해준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같은 실험에서 평소에 붉은 고기를 자주 섭취했던 여성에게 정확히 똑같은 스테이크를 똑같은 양만큼 먹게 했습니다. 당연히 해당 여성의 실험 해당 여성은 실험 초반에 그 완전 채식자였던 남성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그 먹기 전부터 이렇게 TMAO가 더 높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붉은 고기를 먹게 했더니 어땠을까요? 이 TMAO가 보시다시피 24시간 내에요. 웁스. 이게 이렇게 6배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거 한 끼 그냥 먹은 결과가 이런 것입니다. 여섯 배나 증가했네. 그러니까 이 실험으로 봐서 한 끼만으로도 이렇게 TMAO가 여섯 배나 증가될 만큼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끼만으로도 이렇게 큰 변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식단 중에 하나가 뭔가요? 저탄고지 식단이에요. 저탄고지 식단이 뭐죠?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들, 대표적으로 그 사람들이 취급하는 것들이 예, 현미밥부터 포함해서 밥류, 콩류, 과일류 이런 것들은 가능한 섭취하지 않고 동물성 단백질 그리고 지방이 높은 음식을 섭취하는 그런 걸로 식단이 구성된 저탄고지 식단입니다. 이런 저탄고지 식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런 사람들이 먹는 아침, 점심, 저녁의 식단의 보통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동물성 식품, 그러니까 고기나 달걀이나 뭐 치즈를 먹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하루에 세 번은 TMAO가 이렇게 급격하게 급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왜 우리가 저탄고지 그 식단이 우리 몸에 유해한지 해로운지 명확한 증거를 이제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탄고지 식단은요, TMAO 상승을 가져오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세계 사망 원인 1위인 심장질환, 2위인 뇌졸중, 그리고 7위인 알츠하이머와 또 치매, 그리고 9위인 당뇨병, 그리고 10위인 바로 만성 신장질환에 해당하는 그 위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TMAO 생성에 있어서 장내 미생물의 역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실험인데요. 이거는 제가 짧게 이제 보고 넘어갈 건데 이거는 달걀을 이용한 실험인데요. 건강한 40명의 참가자들에게 삶은 계란 두 개를 줬어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 채식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기 전부터 이미 TMAO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란을 먹고 난 후에 이렇게 두 배 이상으로 이렇게 오른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 중에서 6명에게 항생제를 줬어요. 예, 항생제를 줬더니 두 번째 방문에서는 어땠을까요? 항생제를 먹은 사람들은 이 TMAO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똑같은 사람들에게 이제 항생제를 이제 그만 먹으세요. 그런 다음에 적어도 최소한 그 한 달 뒤에 다시 오게 한 다음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항생제를 먹었을 때 이렇게 낮춰졌던 이 TMAO 수준이 항생제를 끊은 후에 다시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 실험을 봐서더라도 어떻습니까? 예, 달걀 같은 음식, 그 콜린이 높은 음식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생성된 이 TMAO가 항생제로 인해서 그 TMAO를 발생하는 그 미생물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게 발견이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실험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 TMAO라는 게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렇게 주요 질환 발병 위험을 높이고 있는 이 TMAO 수준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예, 붉은 고기, 닭고기, 또 생선, 계란, 유제품을 먹으면은 이것들을 TMAO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장내 미생물이었다면은 이 해당 미생물을 없애버리면은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죠. 그 해당 미생물이 없어지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TMAO를 생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항생제를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실험처럼 항생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나는 고기 절대 포기 못해. 동물성 음식 계란 절대 포기 못해. 이거 먹고 TMAO 생기지 않게 항생제 먹으면 되겠지. 그런데 항생제의 역할은 어떻습니까? 물론 TMAO를 생성하는 미생물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함께 예, 조은규, 유익균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박테리아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선택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는 어떨까요?
자,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유익균이 증가하게 되니까 이 유익균이 TMA를 생성하는 미생물 종을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것도 그리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좋은 박테리아가 추가된다고 해서요. 이 TMA를 만드는 나쁜 박테리아가 없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항생제도 프로바이오틱스도 뭐 효과가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어떻습니까? 예, 간 기능을 마지막으로 줄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카르니틴과 콜린이 많이 포함되는 이 음식들 어떤 음식들하고 또 동일합니까? 모두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서 음식 변화를 시키면은 되겠지만은 이런 음식 중재가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하는 제약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을 이용했냐면 이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 효소 기능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대표적인 약품 뭡니까? 스타틴 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간 효소를 마비시켜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처럼 TMA를 TMAO로 만드는 이런 간의 효소를 억제시키는 그 약을 잠재적으로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런 심혈관 질환 같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썩은 생선 냄새 맡아 보신 분들 계십니까? 예, 어떻습니까, 냄새? 예, 엄청나게 독합니다. 저는 뭐 썩은 생선을 둘째치고 하고 생선 비린내 자체도 너무 맡기 싫은데요. 우리 몸에서 그런 썩은 생선 냄새가 계속 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그러고 싶으시면 정말 끔찍하겠죠. 근데 실제로요, 이런 생선 악취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이 트리메틸 아미노증이라는 유전적인 질환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질환은 뭐냐면은요, 이 트리메틸 아미노증은 이 우리 몸에서 트리메틸아민, 그러니까 이 TMA를 이 TMAO로 바꾸는 효소 기능이 억제되면서 생기는 희귀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는 근데 문제는 이 TMA가요, 바로 생선이 썩는 듯한 냄새를 내는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리메틸 아미노증 그 환자의 소변이나 땀 그리고 이런 그 호흡으로요 과다하게 이제 그게 분비가 되면서 악취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TMA를 TMAO로 변화시키는 이런 간 효소 기능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결국에 썩은 생선과 같은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썩은 생선 냄새와 심장 질환이나 신장 질환 중 둘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싫죠. 예, 당연히 둘 다 싫습니다. 뭐 선택할 여지가 없고 둘 다 싫은데요. 그러면 이 TMAO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민정 선생님 지목하셨는데 이 콜린과 이 카르티닌이 풍부한 이 음식 섭취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가공이 최소화된 식물성 기반의 식단으로 그저 우리의 식단은 어떻습니까? 더 건강하게 먹는 것인데요. 이 콜레스테롤처럼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카르니틴은 콜레스테롤처럼 우리 몸에서 필요한 모든 카르니틴은요,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으로 따로 섭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카르니틴을 섭취하기 위해서 카르니틴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해도 됩니다. 콜레스테롤처럼. 하지만 콜린은 좀 이야기가 틀려요. 콜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약간은 필요한 예,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은 과일, 야채, 또 콩, 그리고 견과류에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계란을 통해서 과도한 이 콜린 섭취를 하는 것 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식물성 음식들 중에서 대두콩이나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가 야채에 콜린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물론 이것들이 아무리 높아도 계란보다는 더 낫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두콩과 십자가 야채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도록 오히려 도와주는 음식들입니다. 실제로 심혈관이나 암을 포함한 모든 원인에 대한 사망 위험을요 오히려 남녀 모두에서 20% 가까이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콜린 함량이 가장 높은 이 양배추, 이 그 야채 아시죠? 예, 방울 양배추인데요. 방울 양배추를 3주 동안 하루에 두 컵씩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TMAO 수치가 실제로요 감소했습니다. 방울 양배추가 이게 원인을 봤더니 이 방울 양배추가 자연적으로요 TMAO 간 효소를 기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생선 악취가 날 정도는 아니었지만은 내 그 혈액 수준에 내 혈액에서 TMAO 수준을 떨어뜨리기에는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보다 더 나아가서 완전 채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장내 미생물의 변화에 이제 우리 장내 미생물에 이제 변화가 일어나면서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보았던 이 클리브랜드에서 실행했던 그 완전 채식 남성들처럼요. 스테이크를 먹어도 TMAO가 전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TMAO가 내 몸을 안 만들어져 해서 그 완전 채식자가 계속 또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장내 미생물은 또 거기에 맞춰서 변화하면서 또 TMAO를 이제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알려주고 있나요? 예, 우리 선택에 따라서요 장내 미생물이 적응력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장내 미생물은요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즉,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 장내 미생물은요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에 맞게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장내 미생물을 갖느냐 못 갖느냐를 결정짓는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리가 어떤 선택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도 그에 맞춰서 변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동물성 음식을 섭취하면은 TMAO와 같은 유해한 물질이 이렇게 생성이 되지만 식이섬유질이 풍부한 식물성 음식은 이러한 유해물질 생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 가장 큰 치료 효과를 내는 짧은 지방산을 생성시킨다는 것을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잠깐 짧게 정말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우리가 장내 미생물이 우리의 면역계 질환과 또 대사질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제가 살펴볼 예정이었으나 내일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가 이 시간에 어버이날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고 저는 갑자기 강의 한 시간이 없어져서 조금 내용을 수정하든지 하나를 빼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를 다시 목요일날 잘하면은 이쪽 부분은 그냥 빼먹고 바로 제가 요즘에 많이 그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장내 미생물이 암 환자에 있어서 왜 식물성 음식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또 똑같은 치료를 받아도 왜 어떤 환자들은 예후가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하고요. 좀 그러면 기도하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